안녕, 여기는 래퍼들의 대화방이야. 음성으로만 대화할 수 있지. 다들 자신이 래퍼라고 하지만 진짜 래퍼는 한 명뿐이야. 이 방에서 래퍼는 누굴까? 스컬. 최대한 래퍼인 척해서 진짜 래퍼로 주목을 받으면 돼. 네네네. 아 그럼요. 예, 제 목소리도 래퍼 같고 자신감 좀 넘치고. 저는 오늘 약간 유학파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 하던 대로 하면은 래퍼로 봐주지 않을까요? 닉네임으로 자기소개를 해줘. 안녕, 나 MC 이상이고 반가워. 안녕, 난 용인시 남자고 초원에 왔어. 일단 용인시 남자 아니야. 유학파라고 하시는데 한국말을 100% 못하시는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안녕, 난 탱크장이야. 탱크고 전차? 그래, 전차. 전차 귀엽잖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큰가 보네, 몸이. 몸도 크고 다 커? 다 커? 안녕, 나는 래퍼 윌리라고 해. 아, 윌리, 윌리. 음악 한 지는 2년 돼가고 있어. 윌리는 왜 고구마 마탕이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어가지고. 래퍼가 고구마 마탕이 말이 되나요? 저는 그냥 배고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지존 래퍼 1, 2야. 지존 래퍼 1, 2 약간 메이플 스토리 닉네임처럼 지었습니다. 나 랩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고 래퍼야. 목소리 너무 애기 같고 그냥 고등학생 분이 참가하셨구나 정도? 지존 래퍼는 새가. 나는 이제 음악을 하면서 걷는 이 길이 저렇게 한 마리 새처럼 외롭다 해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했어. 일단 그 갈매기 하나가 예술적으로 보였어요. 래퍼 같다. 요즘 작업 중인 곡 있으면 소개해줘. 요 지존 래퍼 먼저 소개할게. 나는 진실된 사랑에 관련된 그런 음악 만들고 있어. 누구 사랑해? 전 여자친구?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야, 울지 마. 고마워. 랩 가사 쓰는 거 좋아하는 교복 입은 학생이겠구나 하는 생각 계속 들었어요. 너는 용인시 남자, 너는? 난 이름은 스트레이트 플러쉬인데, 그러니까 이게 게임 하는데 그 신경전 뭐 이런 게 약간 그러니까 인생이랑 비슷해가지고 내가 원래 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 약간 좀 이렇게 큰 걸 작게 만들고 작은 걸 큰 게 만드는 거? 그게 뭐야? 큰 걸 작고 작고 큰 게 그게 뭐야? 영어로 말해줘. 영어로 말해도 돼? Go, bro. So it's like when I played poker, I knew that this is like a life, like everything. 아, 영어 쓸 때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이게 이렇게 바로 나오신다? 제가 생각해도 그 순간은 제가 래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도 앨범 냈던 것 같아요. 예. 1라운드 종료. 현재까지 확실히 래퍼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줘. 일단 용인시 남자 아니야. 진짜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존 래퍼님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말 그대로 이상했고요. 용인시 남자는 래퍼가 아닌 것 같다고 지목됐어. 진짜? 왜? 또 약간 그거 같아. 성우. 무슨 뭐 성우? 별로 목소리 약간 그 리듬감이 별로 없어. 너는 리듬보다 그냥 재미가 없어. 화났어? 솔직히 리듬 없다라는 건 못 믿겠고요. 좀 독특해서? 달라서? 아니, 지존 래퍼. 나 왜? 뭔가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힘있게 얘기해볼게. 더 아닌 것 같다, 야. 약간 고등학생 같은데? 아닌가? 나는 윌리 뽑았어. 그 약간 래퍼 안 같아서. 딱 느껴지는 그 뭐가 있잖아. Feel? 그게 뭔데? Feel. 근데 없었어, 윌리는. 약간 그 디스야. 약간 자존심. 야, 지존은 넌 있다고 생각하니? 난 네가... 넘치지. 아, 진짜? 아, 근데 지존 목에 이거 있는 것 같아. Like, 그거 하지? 그래, 그거. 그 변성기. 변성? 너 아니, 그 확성기 같은. 이거 학생 같다니까. 아니야, 나 민증 있어. 오, 그 막 훔치고 그러면 안 돼. 앨범 정산 받으면 하고 싶은 플렉스. 래퍼 하면 시계지. 나는 롤리 살 거야. 없어?
아니, 아직 없지. 아직은 수돗물 먹으면서 음악하고 있지. 글러 탱크짱 뭐 갖고 싶어? 나한테 물었어? 디존 래퍼? 응응 나는 막 그렇게 막 플렉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뭐 악기나 이런 거 조금 사고 싶은데. 용이는? 난 밥. 밥? 맛있는 거 많이. 저 밥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래퍼라면 나만의 세계관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약간 제 생각인데. 밥은 뭐죠? 디존 만들고 있는 음악 믹싱 뭐 쓰는지 궁금한. 나 같은 경우는 로직에 있는 컴프, CLS, EQ. 오케이, 오케이. 너는? 난 no comment 할라. 그럼 그렇지. 제가 공부를 해서 이거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근데 너무 술술 나오는 제가 몰라요. 제가 공부한 게 아닌 거죠. 얘 가짜다. 근데 보통 디존 래퍼가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나? 그치. 얘도 가짜다. 묻어간다. 2라운드 종료. 현재까지 확실히 래퍼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줘. 말이 너무 많다. 탱크장님 뽑았습니다. 고구마 마탕이 말이 되나요? 설마. 투표 결과 용인 씨 남자는 래퍼가 아닌 것 같다고 지목됐어. 왜? 지존아 왜? 너무 날카로운 나의 반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도 노코멘트에서 확실히 그냥 래퍼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전 탱크요. 아까부터 재미가 없어요. 운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은 느낌. 맞아. 근데 왜 나 뽑았어? 너가 먼저 아니고 얘가 2등. 오케이. 가장 좋아하는 랩, 그러니까 우상? 그리고 그 사람 데뷔 날짜? 이런 건 알아야지. 솔직히 전 당연히 에미넴. 1997년 8월 12일 나도 에미넴. 진짜로? 오 진짜. 그럼 첫 번째 앨범 타이틀곡. 아 그거 있잖아. 노코멘트. 아니 그거. 그거. 오케이. 이상 TVNY라고 알아? 얀키라고 있는 거. 아 내랑 같은 세대다. 나랑 비슷한 세대의 힙합을 들은 사람이다. 래퍼는 아니다. 누구? 아 국힙을 안 듣는구나. 아니 듣는데 그 좀 막 쇼미더머니 아 뭐 고등 래퍼 너무 많아. 디존 래퍼는 잘 볼 것 같은데. 난 나갔다 떨어져서 안 봐. 고등 래퍼 나간 거야? 아 나 민증 있다고. 아니 주마생일 수도 있어 이 친구 지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민증은 있지만 털이 안 났을 것 같아. 쇼미나인에서 기억에 남는 래퍼 있어? 난 그 릴보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기도 했었고. 나도 릴보이 멋있어. 나는 레원 씨랑 훈디판다 씨랑 허성현 씨랑. 허성현 좋더라. 마지막 투표 전에 서로 물어볼 거 없어? 탱크 너 가짜지. 내가 노 코멘트 할게. 아, 저만 그렇게 들려? 전 가오가이랑 비슷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자꾸 탱크장님한테 너 래퍼 아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 없으시다 저분 그랬는데. 디준 난 어디 고등학교 다녀? 나 민증 있다고. 당황했음. 끝나고 보여드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나서 반가웠어. 용인이 래퍼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무리 봐도. 진짜? 어떻게 하려 그래? 나중에. 훔칫 하더라고요. 진짠가 이 사람? 약간 이렇게 한 번 스쳐 지나가긴 했어요. 다 디스 당하기 싫으면은 잘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오케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이 그냥 전부 진짜. 이게 래퍼지. 약간. 아니 저는 지금도 래퍼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최종 투표를 진행할게. 이번에는 진짜 래퍼인 것 같은 한 사람을 지목해줘. 이 사람 말고는 래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고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나요? 어 너야 너. 나도 너 뽑았어. 너밖에 없어 여기서. 왜? 그럼 일단 이거 내려가서 한번 보자. 뭐. 너. 오. 지존 잘해라. PR 제대로 해라. 웃어. 아니. 아니면 어떡하려고 랩을 한대? 아니,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닌데 랩을 시키는 거예요. 걱정됐죠. 저 어떡하지? 달래줘야겠다. 조금 있다가 초코우유 같은 거 사주면서. 못했으면 웃겼으면 좋겠어요. 래퍼라니까요, 얘는. 네, 중딩이지만 래퍼예요. 다른 사람들도 차례대로 하죠. 어떻게 해볼게요. 주세요.
아, 진짜 중학생인 것 같은데? 와, 씨. 졸라 궁금하다, 와. 예. Yeah. 바닥에서 위고 어필 존나 잘해 그대 어필 지갑 부풀어 like pumping 다른 차이들을 자꾸 어필 걔네 데려다 놔봐라 역해 근데 한마디만 해도 역해 차이를 맞춰봐 something 짊어진 게 달라 get you up like I'm a bet 난 들은 얘기 매일 내 또 두덜대기 나 앵가지 talk about 미래 week class 쌤 가르치면 네가 배워야지 can I go to your way 내 house 안 있자면 그녀 매일 밤 자기 전에 듣는 playlist 안에 내 노래가 자꾸 껴있네 하 이야 미쳤다 나 민증 있다고 야 진짜 뭐야 야. 부담스럽네요 발음 막 다시 쳐주시면 안 돼요? 허승영이 허로 바꿨잖아요 나 오늘 아침 뉴스로 봤어요 그 아이마 컬처 간 거 그죠? 아, 근데 일단 라이브가 진짜 미쳤습니다 찢었어요 아 고등학생이라도 해서 죄송해요 진짜 아니,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진짜 피지 몇 살이에요? 저 24살이요 아, 와. 저 목소리 때문에 어리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와. 원래 아 근데 저 전에 눈치 보 저는 탱크님이 가오가인 줄 알고 아니 안녕 고구마 맛탕 좋아하는 윌리라고 저는 31살 회사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김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소리. 공손한데요? 아까는 네. 굉장히 아, 여기, 여기. MC 기질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그런가요? 네 32살 김태규입니다 자 이제 중학생 안녕 나는 지존 래퍼 반가워 갖다 주면 누가 제일 진짜 같았어요? 용인 씨님이 얼마나 웃었을까? 아. 일단은 약간 영어 부분도 그랬고 윌리님은 사회 비판적인 래퍼 저는 지금도 아직 래퍼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입이 너무 돼서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뵐 줄은 제가 꿈에도 저도 진짜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아. 아, 네, 찍으시죠 좋네요 이거 앉으시고 그러면 가운데 지금 래퍼처럼 찍자 래퍼처럼요? 래퍼처럼?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저, 가만히 계시면 충분히 래퍼 저 민증 보여드릴까요? 진짜 아,